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에 대해 피해자의 딸이 사형 집행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미 살해한 기사를 사칭하며 이기영이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돈을 빼내며 남긴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밤 이기영이 택시기사 A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유인한 A씨를 살해한 이기영은 이후 A씨를 사칭하며 A씨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A씨의 딸은 이기영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인터넷에 글을 올려 메시지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사망사고를 내 천안에 있다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충전할게라고 둘러대는 내용입니다. 이상하긴 했어요. 띄어쓰기나 문법 되게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었어가지고 33년을 하셨는데 하루 이상 외박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A씨의 딸은 아버지를 살해한 이기영이 피해자 통장에서 돈을 빼내며 송금 목적을 아버지 상이라고 적은 메모도 공개하며 유족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인도 하지 못한 채로 저희는 장례식장에서 은행이며 카드회사며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역서를 뽑았더니 아버지상이라는. 또 피해자의 유족이 거부한 공탁을 이기영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한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 선고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연쇄살인 저지른 흉악범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A씨의 딸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